안녕하세요, 팬이입니다. 오늘은 짠! 농심에서 나온 냉라면이 있더라고요. 최근에 나온 것 같은데 요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냉라면 저한 개만 끓였어요, 일단. 자, 일단 여기 면을 끓여왔고요. 찬물에 헹궜습니다. 그리고 여기 그릇에다가 이렇게 얼음을 좀 넣어왔어요. 원래는 요 냉라면 육수를 200ml 물을 부으라고 되어 있는데 얼음을 넣어 드실 때에는 물을 좀 적게 넣으라고 되어 있네요. 일단 요거 넣고 물을 조금만 타볼게요. 자, 간다. 엄청 걸쭉해요. 엄청 걸쭉한 이 액기스가 나옵니다. 벌써 매운 냄새가 팍 올라와. 이거 약간 매콤한 건가 봐. 그다음에 물을 원래는 200ml인데요. 이렇게 얼음이 많이 있으니까 조금만. 얼음이 양이 얼만큼 되는지 몰라서 진짜 조금만 넣었거든요. 두개 아니고 한 개. 자, 이제 면을 넣도록 할게요. 네, 이렇게 하나 넣어봤어요. 이렇게 해가지고. 이 맑고 청량한 소리. 저는 얼음을 듬뿍 넣었습니다. 되게 특이하죠? 불었다고요? 아직 안 불었거든요? 조용. 이게 약간 매콤한 라면 같아요. 냄새가 벌써 매워. 자, 올 여름에, 그쵸? 대박 예감. 농심 냉라면. 자, 먹어볼까요? 자, 먼저 국물을 좀 먹어볼게요. 아, 요거는 제가 농심에서 직접 선물 받았어요. 땡큐 농심. 감사합니다, 농심. 잘 먹겠습니다, 농심. 새콤해요. 매콤새콤해요. 매콤새콤. 약간, 아니야. 면이랑 국물이랑 따로 나오진 않는데, 매콤새콤하고요. 처음엔 새콤한 맛이 강하고 뒤엔 매콤한 맛이 나는데 이 새콤한 맛의 느낌은 약간 냉면 먹을 때 우리가 식초 같은 거좀 많이 넣잖아요. 그런 것처럼 좀 새콤해. 근데 갑자기 그 새콤함이 새콤한가 싶었더니 갑자기 매콤함으로 바뀌어. 되게 특이한 맛이네요. 엄청 궁금하잖아요. 보통 우리가 라면을 뜨겁게만 먹지 차갑게는 안 먹잖아요. 근데 그러면서도 또 짭짤하게 간이 잘돼 있고 되게 특이하고 신기해요. 냉면이랑은 또 근데 느낌이 달라요. 그냥 그 새콤한 느낌만 냉면 느낌? 약간 쟁반국수 느낌이야, 맞아. 약간 쟁반국수, 막국수 같기도 하고 살짝? 말로 표현하기 되게 어렵네요. 비빔면에 물 넣어 먹는 느낌이 아니야. 비빔면은 좀 매콤 달콤이잖아요. 얘는 매콤 새콤이야. 비빔면이랑 또 달라. 저도 이거 엄청 궁금했거든요. 냉라면이 대체 뭘까? 무슨 맛일까? 그 궁금했는데. 일단 기본은 새콤 매콤인데, 새콤한 맛이 좀 있고요. 근데 이게 또 시큼한 맛은 아니야. 진짜 말 그대로 새콤. 되게 맛있게 새콤한 거 있잖아요. 그런 거고. 끝맛은 살짝 매콤한. 냉면 같기도 하고 살짝 냉면에다가 식초를 많이 넣었는데 거기다가 다대기를 넣은 거야. 그이 냉라면은 이 너무 독보적이야 진짜. 뭐 다른 거랑 비교가 잘안 되는데. 그래가지고 저는 되게 맛있어요. 너무 독특해가지고 맛있네요 일단은. 근데 약간 면도 좀 냉면처럼 좀 약간 질긴 느낌? 질긴 게 아니라, 그쵸? 좀 그런 느낌? 질긴 느낌이 맞겠죠? 내가 잘못 끓인 건지 모르겠는데, 면이 약간 냉면처럼
라면 같지 않고 좀 금방 안 끊어지네. 너무 독특하고 괜찮다. 맛을 표현하면 그냥 매콤새콤이야. 근데도 약간 그 라면의 특이한 그런 그 감칠맛 있죠. 조미료 맛, 그런 감칠맛? 감칠맛의 느낌이 뒤에 남아있어, 계속. 아, 라면은 라면이구나, 이런 느낌? 국물이 진짜 특이해. 매콤새콤인데, 그 매콤에 라면 느낌이 있어. 뭔지 알죠? 매콤 그 맛에 뭔가 모를 라면의 그런 감칠맛이 있어. 되게 근데 따로 노는 느낌이 아니라 잘 어울려. 냉면 같은 거에다가 라면 스프를 조금 섞으면 이런 느낌 아닐까? 너무 독특해. 밥 비벼 먹으라고 여기다 밥 비벼 먹으라는 그런 느낌은 동치미 국물에다가 밥 비벼 먹으라는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? 뭔지 알죠? 우리 동치미에다가 밥안 비벼 먹잖아. 그런 게 약간 언밸런스해. 근데 얘는 또그 라면 느낌의 매콤함이 있어서 괜찮으려나? 아니야. 약간 실험적인 음식이 될것 같아. 확실히 이게 끝맛에 그 라면의 그런 매콤함과 그런 라면 느낌의 감칠맛이 있어. 안타깝게 근데 집에 밥이 없네요. 집에 밥이 있었다면 당장 한 숟갈 넣어서 먹어보고 싶은데 밥이 없네. 무슨 여기다 커피를 끓여 먹어요. 어머, 이 건더기 중에 김치 같은 게 있네? 김치인지 무말랭이인지 요런 건더기가 있어. 아삭아삭 씹히네 한 번씩. 있어. 무 같아. 열무? 열무 쪼가리가 있어. 열무 쪼가리. 열무 쪼가리도 들어있고 무 쪼가리도 들어있네. 열무 쪼가리, 무 쪼가리. 그래가지고 더 냉면 느낌인가 봐요. 그래서 더 열무 느낌도 나고 냉면, 열무 냉면? 약간 그런 느낌? 그 무야 무 진짜. 이게 다 깔아앉아 있어가지고. 삶은 계란 넣으면 진짜 어울릴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농심에서 나온 냉라면 먹어봤는데요. 굉장히 독특한 맛이었어요. 새콤한데 매콤한. 근데 또그 매콤함 안에는 뭔가 라면의 느낌도 진짜 있어가지고 그 라면의 매콤한 감칠맛을 같이 나는 되게 독특한 음식이었고요. 건더기에 이렇게 무랑 열무 이런 게 들어있어서 더 냉면 같고 라면 같고 되게 신기한 진짜 독보적인 그런 맛이었어요. 별 5개 중에 저는 3개 반? 3.5? 처음에 먹을 때는 뭔가 되게 독특하고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먹다 보니까 이건 먹을 바에는 냉면을 먹을 것 같고 혹은 라면을 먹을 것 같고 약간 냉면과 라면이 진짜 중간이야. 냉라면이 차가운 라면이 아니고 냉면 같은 라면이라서 냉라면 같아. 진짜 라면하고 냉면 딱 섞어놓은 느낌이라 냉면도 생각이 나고 라면도 생각이 나. 그래서 3.5입니다. 잘 먹었습니다. 그 약간 예전에 치킨 라면인가? 그 있었잖아. 그것도 약간 뭔지 알죠? 이거 무슨 치킨도 아니고 라면도 아니고 양념치킨 라면인가? 그것처럼 냉면이야 라면이야 딱 그거야. 이럴 것 같으면 냉면을 먹겠어. 혹은 라면 맛이 자꾸 나니까 하니 라면도 하트 데미안 10개 땡기고 땡큐. 라면 맛도 자꾸 같이 나니까 라면도 땡기고 냉면도 땡기고